자, 그렇게 만드는 일이 흡족하게 됐어. 내가 보면, 아, 이걸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완성시키면 그런 대로 그냥 봐줄 만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까지 됐으면 그걸 갖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책자로 묶어야 되는 게 컨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림 컨티. 응? 거기에는 이제 대가 흘려쓰고 어렴풋하게 쓰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다 써야 돼요. 기호는 기호대로, 글씨는 글씨대로. 글씨도 휙휙 쓰면 안 돼. 타이핑해갖고 다 써야 돼. 절대 나는 알아보는데 제 3자가 이거 뭐라고 읽어보는 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써야 돼. 누가 볼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컨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는, 미국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 OEM이 많이 오잖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막 휙휙 갈겨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가뜩이나 영어도 잘 모르는 우리 사람이 그걸 무슨 수로 판독을 해갖고 그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써줘야 돼, 정확하게. 그 일이 한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인도네시아로 갈지 알수 없어. 그러니까 원판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면요, 오차가 발생을 해갖고 시컷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완전히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만들듯이 콘티를 만들면 안 돼요. 카메라 워크도 전부 자대고서 정확하게 가로, 세로, 비례 따져갖고 정확하게 보죠. 트럭인, 트럭아웃, 펜, 정확하게 정자로 써줘야 돼, 대문자로. 그래서 그러셔서 이걸 한번 꼭 해봐야 된다고 내가 이 과정을 한 겁니다. 이걸 해봐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콘티를 보고 일을 할때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작품을 기획해서 만들지만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만든 콘티를 보고 내가 판독을 할줄 알아, 일을 하지. 그렇잖아. 내가 지금 작곡을 할줄 모르면 남이 만든 악보를 읽을 수도 없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콘티 작업인데, 이 콘티가 오늘, 지난, 저 뭐야, 3월 달까지 끝이 나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다 만들어진 콘티를 갖고 그 다음 과정,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콘티가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 뭐야? 자, 이거도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콘티가 끝났지. 그럼 그 콘티가 끝나면은 거기에 단락 한 곳만 만들어가고 감독만 보는가? 거기서 일하는 모든 아트워라는 사람한테 그대로 이렇게 질본 책이 만들어져갖고 다 이게 다 논하죠. 다 논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감독실로 날아간 그 콘티를 보고서 감독원, 잘 봐. 감독원. 자, 일이 하나로 내려가다 두 개로 이렇게 병렬로 쪼개지는 거야. 콘티가 끝나면 여기 쫙 쪼개져갖고 하나는 레이아웃실로 가고 하나는 감독실로 가. 그럼 감독실로 간그 콘티를 보고 감독은 뭐 하냐면은 익스포즈 시트를 씁니다. 이게 감독이 주로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건 애니메이터가 쓰는 곳이에요. 여기도 애니메이터가 쓰고, 여기는 주로 이제 카메라 워크 여기 많이 쓰기,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카메라 워크를 여기서 꼭 이런 걸 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감독이 이걸 써 내려가다가 여기다가 그 표기를 여기다 또 해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감독실에서 익스포즈 시트 위에다가 악보가 완성됐지. 이 움직임, 연기에 대한 악보가 완성됐지. 그러면 이쪽 옆에 방 레이아웃실에서는 어떻게 무슨 그림이 그려져? 콘티에서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실제로 촬영이 될수 있는 수준의 그런 디테일한 요소를 다 그림의 원칙에 맞는 그림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 원근법 다 맞추고. 자, 콘티를 레이아웃을 그렸을 때그 레이아웃 그리는 사람은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그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감독이 주인공이 허리를 구부리면서 재채기를 한다라고 썼으면 허리를 구부리면서 재채기하는 모습을 레이아웃도 미리 그려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줘야 돼.
레이아버림은 원근법이 맞아야 되고 존용이 맞아야 되고 또 스테이징 연기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뭐 어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무슨 짓을 하다가 어느 위치에서 그 씬이 끝난다라는 시작과 중간과 끝점을 그려줘야 돼. 요거를 애니메이션에서는 요걸 익스트림 키라고 얘기해도 거의 맞아. 익스트림 키라는 포즈는 레이아웃맨들이 그렸을 때 거의 겹칩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는 사실 익스트림 키를 별도로 그리지를 않아. 이미 레이아웃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레이아웃맨이 그린 그 그림은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느낌만 그냥 주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